EDD가 실업수당 사기로 의심되는 35만 개의 실업수당 대비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카운티 곳곳에 조기 투표소가 문을 엽니다. 가주 37지구 상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오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인 여성 정치인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노리는 영김 후보가 출마한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치열한 선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김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신규 환자가 석 달 만에 다시 7만 명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대선 TV 토론 시청자 수가 1차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진행을 맡은 크리스틴 웰커가 일약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일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한 법률팀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 대체로 구름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이번 주말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사기로 의심되는 35만 개의 실업수당 대비 카드를 동결시켰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EDD가 한 주소로 복수의 실업수당 신청이 이루어진 케이스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실업수당 청구 케이스들을 중점으로 총 35만 개의 EDD 대비카드를 동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사기로 의심되는 케이스 규모가 너무 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 차오 가주 하원의원은 실업수당 사기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고한 주민들이 데비카드 동결 조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직수당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이 동결된 35만 개의 EDD 데비카드 액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데비카드를 이용해 실업수당을 가로챈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발각된 케이스의 경우 데비카드 한 개당 2만 달러가 적립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결된 35만 개 구좌의 적립 액수 규모는 총 7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DD는 데비카드가 동결된 주민들에게 EDD 웹사이트를 통해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신분 증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EDD로부터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데비카드가 동결된 주민들은 EDD가 아니고 데비카드를 발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결 조처를 취한 케이스로 이 경우 은행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 37지구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 육군 LA 모병대가 23일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개최하고 육군 프로그램에 대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응 기자가 전합니다. 가주 37지구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은 경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인 데이브 빈 후보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어려운 시국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브 빈 후보가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부티지지 전 시장이 보여줬던 사력 있고 대단하며 포용력 있는 비전을 거울 삼아 분열된 전국을 치유하고 하나로 단결하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데이브 민 후보는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존 물라치 의원과 겨루게 되는데 민 후보가 출마한 37지구는 한인이 밀집한 어바인과 터스틴, 코스타 메사를 비롯해 헌팅턴 비치, 라구나 우즈, 뉴포트 비치 등을 포함합니다. 민 후보는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등 민주당 건물 정치인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 육군 LA 모병대가 23일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개최하고 육군 프로그램에 대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 LA 모병대의 게럿 카의 중령은 미 육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정보가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미 육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폭넓게 알릴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학사 장교 프로그램, 퇴역군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지원자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퇴역군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퇴역군인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 부문에서 직업 트레이닝을 지원합니다. I'm with the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We have a long history with the Army. It started on the veteran side. We provided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to veterans. 특히 학사 장교 프로그램에서는 대표적으로 UCLA ROTC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소수인종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여성 정치인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노리는 영김 후보가 출마한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치열한 선거 양상이 전개되면서 영김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석패한 뒤 이번에 재대결에 나선 영김 후보는 현직 의원인 시스네로를 상대로 지난 3월 예선에서 1위 득표를 한 데 이어 이번 결선에서도 후원금에 앞서는 등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지난 2018년 처음 맞붙었을 당시 선거 당일 개표에서는 영김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이후 우편 투표 개표에서 아깝게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후 2년간 얼마나 달라졌을지 기대되는 선거라고 LA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9지구는 여론조사도 많지 않고 영김 후보 지지자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LA타임스는 영김 후보의 활동에 감명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의 말을 인용해 영김 후보가 주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김 후보 선거 캠프는 디지털 기금 모금을 통해 이번 주 후원금이 200만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총 8만 5,265건의 풀뿌리 후원금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김 후보는 1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가운데 시스네로스 후보는 모금액은 78만 달러를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잔여금도 각각 142만 달러, 약 81만 달러로 영김 후보가 많았습니다. 이들 매체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벌이는 선거들 중 영김 후보만이 유일하게 현직 의원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모은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LA 카운티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30% 가까이가 이미 우편투표를 마쳐 한인들도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LA 카운티에서 2만 7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는 LA 카운티 전체 한인 유권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관련 자료 웹사이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 에서 지난 21일까지 선거국에 도착한 한인 유권자의 투표 용지는 총 2만 7,227개에 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 수가 총 9만 2,736명이어서 이 중 29.3%가 이미 투표를 한 셈입니다. 이런 투표율은 현재 LA 카운티 전체 우편 투표율보다 높은 것입니다.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이날까지 우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124만 147명으로 이는 전체 유권자 569만 5,310명의 21.8%를 차지합니다. 특히 오는 24일 토요일부터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곳곳에서 조기 투표소가 문을 엽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윌셔와 웨스턴 코너의 윌턴 극장에 24일부터 조기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그 외 투표소 위치는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지지 서명한 의원이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종전선언 결의안에 50번째로 서명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전했습니다. 포터 의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로카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 서명에는 브래드 셔먼, 그레고리 믹스,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과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최강철 민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미주민주참여포럼을 비롯해 코리아 피스나우 등 한인단체와 동포들이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결의안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50번째 서명을 한 포터 의원은 종전선언,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지역구 한인 유권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포터 의원의 서명이 더 많은 연방의원의 동참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어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중어범죄가 2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된 케이스는 대부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한인업소를 상대로 한 장애인 보호법 공익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장애인이 한인업체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츄럴 집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인 여성 이모 씨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한 마켓 업주 김모 씨와 건물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소송 대리인들은 소장에서 이 씨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 씨가 지난 5월과 지난 6월 센터 하나에 위치한 해당 업소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장애인이 넘기 힘든 장벽에 부딪혀 업체 진입 및 상품 구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업체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업소까지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연방장애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러한 장애인 공익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ADA 소송 방어 전문 로펌 세이퍼스 쇼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소송 건수는 총 4,7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이 건물주나 업소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합의금을 노린 소송도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대선 TV 토론 시청자 수가 1차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6대 방송과 케이블 채널 기준 시청자는 5,52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1차 TV 토론 때 6대 채널의 시청자 6,200만 명에 비해 11% 감소한 것입니다. CNN은 흔히 1차 토론의 시청자가 가장 많아 올해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한 뒤 전날 시청자 수도 높은 편이라면서 선거에 대한 강한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차 토론의 경우 6대 채널 외에 전체 방송을 포함한 시청자는 7,310만 명으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TV 토론 시청자 최다 기록은 2016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 TV 토론 때 8,400만 명이었고 다음이 1980년 민주당 지미 카터,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의 토론 때 8,060만 명이었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TV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이후 토소 토론위원회가 화상 토론을 방식으로 변경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보이콧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건데요.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격돌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다음 날 유세전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가을철 코로나19 확산 경고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일 확진자는 22일 기준 7만 4천여 명, 7월 24일 기록한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8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 입원 건수가 늘었습니다. 켄터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등 14개 주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We do need to acknowledge, and he does acknowledge, that we're in a very serious moment right now. We're seeing increases in cases, and what we're seeing is through the Midwest, upper Midwest, and the Plains, a lot of cases occurring, hospitalizations, and we'll see results from that. 미 보건장관이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There are some spikes and surges in other places. They will soon be gone. 코로나19 대응 책임론에 대해선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For ventilators and for equipment and for stocking governors that had absolutely nothing, they had nothing on their shelves and we stocked them.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president still doesn't have a plan. He's quit on America.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광범위한 검사, 백신 보급 계획 등 코로나19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TV 대선 토론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두 후보의 행보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수단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외교 지적 쌓기에 집중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격전지 유세를 종횡무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주로 델라웨어 자택에 머물며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진행을 맡은 NBC 방송의 앵커 겸 기자 크리스틴 웰커가 일약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빈번한 발언 끼어들기로 난장판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1차 토론과 달리 두 대선 후보가 토론다운 토론을 하도록 분위기를 끌어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제발 한 번에 한 사람만 얘기해달라고 호소하며 TV 토론을 시작한 웰커는 토론 중간 답변이 길어지면 주제를 옮겨야 한다고 적절히 유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적절히 압박해 전반적으로 토론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웰커의 성공적 진행에는 수년간 백악관을 현장에서 취재한 경험이 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웰커의 내공 외에도 토론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큰 요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차 TV 토론 때 빈번한 방해 행위로 토론을 파행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90분간 93번의 토론 방해 행위 중 71번은 트럼프 행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 조언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전 웰커를 향해 완전히 편향됐다, 불공정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해 TV 토론 도중 그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 도중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이 토론회를 다루는 방식을 매우 존중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의 말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제별 토론 시작 직후 한 후보가 2분간 질문에 답하는 시간에는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묵음 상태로 만든 제도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일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한 법률팀을 구성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두 후보 모두 대선 결과가 투표함이 아니라 법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대비해 강력한 변호인 군단을 모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양측 변호사들은 우편 투표 시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발생한 다른 선거 관련 이슈를 놓고 이미 법정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법무부 전직 고위관료를 포함해 수백 명으로 구성된 특별 국가 소송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방해와 싸우고 유권자의 투표가 정확히 집계되도록 법률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접근을 넓히기 위해 미 전역에 걸쳐 법정 소송을 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 AP통신은 두 대선 캠프가 대선 이후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법정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법률 작전을 수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랍국가 수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적대국가였던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공동성명 보도 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과 수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이스라엘과 수단의 관계 정상화와 양국의 전쟁 상태 종식에 지도자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네타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달라 함독 수단 총리와 통화하는 자리에 취재진을 불러 합의 도출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미 대선을 11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승리를 위한 막판 외교 성과 확보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기독교 지지층을 겨냥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해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단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고 발표했고 이 이스라엘과 수단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미국은 1993년 테러 집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단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수단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합의도 경제, 외교적 실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고향인 뉴욕시에 험담을 퍼붓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트위터에 뉴욕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적은 데 이어 23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는 유령 도시라고 거듭 비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도중에도 뉴욕에 일어난 일을 보라, 그곳은 유령 도시라며 많은 세월 동안 뉴욕을 사랑했지만 활기찼던 그곳이 지금은 죽어가고 모두가 뉴욕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고향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길도 갈수록 뜸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 총회, 모금 행사, 이종격투기 관람을 위해 딱 3번 뉴욕시를 찾은 데 이어 올해는 동생 임종전 병원을 방문한 것이 유일합니다. 정책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허드슨강 아래를 지나는 열차 터널 공사에 반대하고 연방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등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굳이 공개적으로 뉴욕 대리기에 나선 데에는 개인 감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뉴욕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치명적인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에 연루된 러시아 연구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의 지원 아래 화학 및 기계 관련 연기를 수행하는 중앙과학연구소가 2017년 8월 중동에서 석유화학시설에 대해 이뤄진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소프트웨어는 산업안전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러시아 연구소는 프로그램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재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훔치거나 몸값을 노리고 자료를 확보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침입과 달리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해 시설 자체에 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트리톤이 상당한 물리적 손상과 인명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트리톤의 배후에 있는 공격자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최소 20개의 전력 회사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살펴보고 조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위험한 사이버 활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에 따라 러시아 연구소와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은 접근이 차단되고 이 조직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와 이란이 미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이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서도 예년과 같이 할로윈 행사를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공보실은 휴일인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올해 으스스한 축제에 참여하길 바라는 모든 참석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 가족과 학생, 학부모 등이 초청됐고 이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행사장에는 손세정제가 비치되고 각 부서 직원들이 사탕 등을 나눠줄 때도 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노터치 방식을 활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남측 현관인 사우스 포티코에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 등 미국의 3개 대도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 등 3개 도시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이 위헌적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이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무법지대로 전락한 도시엔 연방 예산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송 시장이 재임하는 뉴욕과 포틀랜드, 시애틀 등 3개 도시를 꼭 찍어 연방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뉴욕 MTA는 내년까지 총 1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시 정부 입장에선 연방 예산 지원 제한은 엄청난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뉴욕시는 연방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위한 단순한 위협성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MTA의 보조금 신청을 막는 등 자금 지원 보류 계획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절박함이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난다며 둘 다 물러나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라. 윤 총장에겐 사퇴 후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못 박으려는 민주당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하고 밝힌 발언들을 놓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걸 놓고도 법조계에선 맞다, 아니다, 갑론을 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YTN의 보도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흐려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지휘관계에 대한 신경전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극에 달했지만 윤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라임 로비 의혹은 물론 가족과 측근 사건을 놓고 주 장관의 동시다발 지휘권이 발동되자 이번엔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관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등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규정하면서 일반 사무는 전체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만 놓고 보면 검찰총장도 의전상 장관급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건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은 지휘감독을 한 사람에 대한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하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명하복 관계와는 본질에서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상하 관계보다는 소추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호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할 때도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부하 논란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입니다. 관련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전보 발령됐습니다. YTN입니다. 이딴 로비 의혹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불출석에 김 전 회장 변호인조차 당황했습니다. 글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봤던 표현은 제 기억으로는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다음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각종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검찰 접대 의혹 등이 담긴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고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자 정치가 수사를 덮었다며 수사를 책임지는 남부지검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검장 사퇴 하루 만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정수 신임 지검장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정치적 파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관련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손 씻는 사람이 많아져 손 씻기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인 휴대전화의 위생 상태는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손에 들고 다니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만지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장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휴대전화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등 위생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손 씻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할 이유와 요령을 알아봅니다. 휴대전화는 얼마나 더러울 수 있을까요? 애리조나대의 휴대전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10배 이상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2017년 6월 세균저널에 나온 연구에서는 미국 고교생들의 휴대전화에서 17,000개 이상의 박테리아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세균은 휴대전화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전염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고 구멍이 많지 않은 표면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생존합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2-3일 동안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표면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문을 실은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할까요? 예방조치로 하루에 한 번은 해줘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휴대전화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꺼내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닦듯이 휴대전화도 청소하고 소독해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엇으로 소독하고 청소하는 게 좋을까요?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청소 방법을 제시합니다. 헝겊의 도수 70% 이상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주는 게 좋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알코올을 기기에 직접 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표백제나 연마제가 들어간 용액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화기의 때나 기름기 제거는 극세사 헝겊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8.09포인트 0.10% 하락한 28,335.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9포인트 0.34% 오른 3,465.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28포인트 0.37% 상승한 11,548.2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95%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0.53% 하락했고 나스닥은 1.06%가 내렸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부양책 협상과 주요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대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하는 관망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속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 내린 39.8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2월 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7% 떨어진 41.7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원유 수요에 관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연일 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프랑스는 통행금지 조치를 연장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와 미국도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가 원유 수출을 늘려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아니냐는 염려를 더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03% 오른 1905.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 구름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곳에 따라 약한 비를 뿌리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인 내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을비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도 70도를 밑돌아 올가을 들어 가장 서늘한 주말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흐리고 서늘한 날씨는 다음 주 초인 월요일까지 계속되겠고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가을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엔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엔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엔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